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잘들 지내시죠? 네, 저는 오늘 여기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북토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 아유.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이쪽 편으로는 전원주택 단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 전방으로 앞쪽으로 보이는 곳은 산업 단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2차선 도로를 물고 있는데 그 앞쪽에 위치한 토지를 지금부터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요, 구독돌이 힘내라고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예, 댓글에다가 잘 봤다 이렇게 한마디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변 풍경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북토리 지목답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면적은 474평 두 필지라는 거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길 잘 물고 있고 전기도 당연히 가능하고 주말 농장 쓰기에는 너무 좋은 토지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 땅 보이시죠? 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 밑에 땅입니다. 밑에 땅은 이 전체를 한 필지처럼 보이지만 요 부분, 예, 요렇게 전부 되어 있는 쪽에서 이 안쪽 이 땅이 두 개가 두 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필지가 되어 있지만 지금 보시면 각각 되어 있는 걸로 따로 보일 겁니다. 요 한 필지 큰 걸로 보일 건데 그거는 3분의 1 정도가 요쪽 땅에 포함해서 오늘 내놓는 땅은 하나, 둘, 요렇게 두 필지입니다. 현장에 오셨을 때 전부 되어 있는 쪽에서, 예, 좌측편으로 해갖고 땅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안쪽 길에 들어와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차량이 당연히 진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반대편에는 2차선 도로를 물고 있어요. 그 도로 물고 있는 사이에 농수로가 이렇게 쭉 해서 내려갑니다. 예, 물 될 때는 이제 저쪽에서 물을 대겠죠. 예, 근데 이렇게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두 필지가 나와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논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요, 예, 여기 좌측편처럼 이렇게 이제 흙 다 깨끗하게 하셔갖고 텃밭으로 활용하시면서, 여기 예를 들어보시면 여기 농막도 이렇게 설치해갖고 활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산업단지가 조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쭉 내려가서 저쪽 앞쪽에 이제 철탑정으로 보이는데, 네, 저쪽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고 울산으로 내려갈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경주 쪽으로 해갖고 건천, 영천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길 따라서 지금 전방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길 따라서 쭉 올라가고 난 앞쪽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7번 국도랑 연결이 된다라는 것도 이점이 있습니다. 예. 큰 도로, 시끄러운 도로보다는 안쪽에 들어와 있는, 예, 요렇게 땅이 더 낫지 않겠나, 구독들이 생각합니다. 앞쪽에 전봇대가 있으니까 전기 신청하면 당연히 전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벼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용수로로 해서 물 활용해서 물 쓰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농기계 들어갈 수 있게 여기 농로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요 옆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자, 요 땅도 큼직한데요, 여러분들. 요거랑 요 밑에 한 필지가 더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논으로 활용하지 않고 밭으로 활용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두 필지,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나와 있다. 도로를 물고 있다. 도로하고 토지 사이에는 농수로가 되어 있다. 지금 자동차 하나 지나갈 겁니다. 보이시죠? 네, 길을 이렇게 물고 있다라고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전에 썼던 이제 농수로가 되어 있는데, 요렇게, 예, 요 부분, 요렇게, 여기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갖고 농기가 들어가갖고 농사를 짓고 하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궁금한 거는 편안하게 그냥 연락 주시면 돼요. 그럼 더욱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북토리에서 여러분들께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멘트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